자, 오늘 이제 18장인데 보세요. 자왈 외외호 순우지 유천하야이 불연이여. 외자는 그게 위에 메산자가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위나라 위자지. 그래서 음은 외고 그 뜻은 높고 크다는 뜻이야. 외외호 그 말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 크기도 하고 높기도 하구나.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순, 우지, 유, 천하, 야이. 순은 순임금, 우는 우임금. 그런 임금들이에요. 순임금은 이 동양 사이에서 어떤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냐면 효성이 지극한 황제. 효성으로 황제가 된 분이야. 요임금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우임금은 뭐한 분이냐면 중국 전역에 홍수가 졌는데 그 뭐 9년 홍수가 졌다 그래. 9년 동안 비가 내린 거야. 계속. 상상이 가져요? 9년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우임금이 물길을 다 저 바다로 빠질 수 있도록 물길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큰 강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런 임금이에요. 근데 순우지유천하, 순임금과 우임금이 유천하, 천하를 유자는 무슨 유? 차지할 유자야.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있잖아. 역접이죠. 불여언이여. 이 여자는 간섭한다 그런 뜻이야. 간섭하지 않으심이여. 이 사람 말이죠. 저마다 다 네 발에 두 발이 달려 있고 저마다 가만 두면 다 살아갈 궁리를 하게 돼 있어. 굳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 잔소리하고 그 간섭하고 그런 거를 싫어해. 그런데 아까 서두에 내가 질문을 던졌지만은 만약에 이 조그만 학교의 장이 됐을 때도 학교 나름대로의 경영 방침이 있고 끌고 갈 나름대로 자신의 그 소신이 있잖아. 그런데 하물며 천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정말 그래.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다만 간섭은 않지만 사람들이 장애를 느끼거나 어려워하는 것들을 탁탁탁 터주는 역할만 했다 이거야. 그러니 그분의 공덕은 높고 크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외외호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외외는 고대지모라. 외외라는 것은 고대지모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고지모, 대지모 이렇게 붙인 거야. 큰 모양, 높은 모양. 합하면 뭐야? 크고도 높은 모양. 불여는 이 여자가 더불 여자도 있고 참여할 여자도 있고 관여할 여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관여할 여자야. 불여라는 것은 유언 불상관이니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으니, 같을 유자. 언기 불이 위로 위락야라. 거기 써이자, 그 다음에 위자가 있지요. 이위 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는 지위. 무슨 지위입니까? 천자가 된 지위. 천자로서 락은 즐긴다. 그런 뜻이죠. 즐거움을 삼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이거죠. 이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 우리 흔히 이렇게 조그만 학교에서도 옮겨가면 축하한다고 난도 보내고 그러잖아. 한 기관에 장이 되면 그 장이 된 걸 가지고 자기 행세를 하려고 하지요.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는 천자가 됐는데도 그 천자 된 것을 즐기지 않았다 이거죠. 천자라는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그 위, 그걸로 내가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동생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뭐예요? 오빠, 언니, 누나라는 그걸로 동생한테 막 하는 거지. 심지어는 나이는 동갑인데도 형 동생이 있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형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행세를 부리잖아. 그런데 하물며 천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천하를 가지고 천하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당신 할 일만 하셨던 분들. 참 멋진 분들이지. 그래도 천하는 돌아가잖아.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왈 외외 호수누지 유천하야이 불연이염 외외는 고대지무라 불연은 유언 불상관이니 언기 불이 위로 위라겨람.